내가 나오니까 끝나요. 진짜 끝났네. 와 근데 진짜 나와서 뭐 좀 찍을라 했더니만 분수 끝났어요. 분수 아니 너무 귀엽다. 귀여워. 밥이나 먹어야겠습니다. 냉장하면은 한국 치킨이 맛있다, 대발이 잘 돼가지고 외국 치킨들이 이게 힘들어. 나빠. 이 매운이 짜증나. 웃긴 게 완전 맥주 안주잖아요. 맥주를 안 팔아요. 하래요? 어, 이거 감자야. 네, 네, 좋습니다. 몇 시요? 몇 시 짧아. 알 수가 없다니까? 식사는 좀 입맛 맞으셨어요? 수식에서 나오는 그만큼 그냥 바람 자유 같은 거 그런 건 진짜 기억나. 아니 여기 길 잃어버려가지고 솔직히 못 찾아올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가는 곳이 어디예요? 어, 목적지 없는 그냥. 아니요? 저 운동화 사러 갈 거예요. 아, 운동화 사러 가요? 농구화 사러 가요, 농구화. 저는 뭐, 만약에 간다면 나이카 매장 가고 싶지 않아요? 아, 애플 매장 가고 싶어요. 제가 지갑을 안 갖고 와가지고. 야, 아니면 나이카 매장 갔다 와. 형은 어떻게 하려고? 형 나이키 찍고 너랑 합류할게. 형 길이 어딘지 알아? 초 스피드로 찾아갈 것 같아. 초 스피드로 따라간다고? 어. 뭘? 불러볼게. 와, 원하는 게 없어. 원하는 게 없어요. 매장이 이렇게 큰데 내가 원하는 건 하나도 없어. 두바이 몰인데요. 지금 영상 TV랑 길을 잃었어요. 저희가 왔던 길에 라이카 매장이 있었는데 그 라이카 매장을 자유 시간에 가려고 했는데 지금 길을 잃었어요.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계속 그 자리에요. 지금 저 여러분들 두바이 몰에 오시면 왔던 데는 빨간 딱지 붙이면서 다니세요. 진짜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아는 건 식당은 1층이었어요. 그러니까 2층에 나이카 매장이 있다. 그러므로 여기로 가면 답이 올 것 같아요. 여기 국제전화로 해. 아, 허천 전화 받아. 찬영. 여보세요? 찬영. 아, 찬영이랑 너무 이리저리 막 헤집고 다녔어. 라이브 가긴 해야 돼. 40분 남아서 찬영 뵙고 왔던 길 돌아가면 갈 수 있을 거야. 어, 보인대. 돌아왔어. 형 근데 아니 나 죄송해요. 너 어디 가는지 모르겠어.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 지금 이거 지금 사람 혼란시키기 짱이야.
15분, 15분 기다리라고. 15분 기다리라고. 15분 기다리라고. 15분 동안 여기 이러고 있어야 되는데. 2분 다시. 2분 됐겠다. 15분. 아, 이거 뭐, 뭐 하는 거야? 밥 먹고 밥 내놨다가, 어! 잘 컸어. 아, 근데 취지는 좋았어요. 더 이렇게 문 잡아주려고. 아, 좋았는데. 아무 생각이 없었어. 아까 밥 먹고 배불러서 나와야지. 한숨 자야지 했는데. 잘 컸. 형, 빵빵빵빵빵. 아무것도 없어요. 로비로 내려가는 순간 13층에 여기 올라오지도 못해. 마스크도 안 가져서 못 내려가. 야. 림. 야. 세컨드 님. 야. 림. 세컨드. 야. 예스. 야. 야. 땡큐. 아, 땡큐. Thank you. Can I just see the key card, sir? Oh, yeah. Okay. 두바이는 이런 곳입니다. 두바이 이런 곳이에요. 아, 너무 이쁘다. 진짜 찍고 싶은 게 딱 저기야. 저기 찬영이랑 애들 밥 썰어 갔었을 때 못 찍었던 게 한이 돼서 다시 나왔다. 진짜 모르겠어요. 딱 스모그 딱 깔리고 너무 좋겠다. 아이스크림 공장이요. 보러 갔다가 저기 뭐지? 제 렌즈가 50mm여서 지금 여 거리에도 이걸 다 못 담아요 지금. 도착! 예. 한 30분? 40분? 정도 걸어서 두바이에서 제일 유명한 곳을 가려다가 갔다 오면 비행기 놓칠 것 같아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 왔어요. 도착! 지금 총 1시간 반 정도 흘렀어요, 지금. 야, 진짜 서울에서도 이렇게 안 걷는데. 예. 새로운 도시여가지고 아마도 많이 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일단 두바이에 계신 앨리스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네, 한국으로 무사히 잘 도착할 수 있게, 네, 파이팅. 지금 너무 졸려요. Thank you. Bye bye.